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참스승이신 수험생 여러분. K면도날팀의 김성묵입니다. 도덕윤리 임용교수 강태입니다. 우선 저를 잠깐 소개시켜드릴까요? 저는 한 20여 년간 EBS 수업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대치동에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큰 결심을 하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도 있죠, 여러분.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예, 반갑습니다. 우리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일화가 있죠. 항상 오후에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했다는,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만큼 시간을 아꼈고 어떤 절대적인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이들이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저한테 강트라는 별명을 붙여줬고요. 전 K면도날팀에서 동양윤리, 그리고 한국윤리,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교과 교육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건 일단 서양윤리죠. 그 다음에 정치, 사회, 사상, 그 다음에 응용윤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교육론,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수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K면도날 팀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K면도날의 의미는 우선 오코이 면도날이라는 이름에서 따왔고요. 오코이 면도날 아시죠? 결과는 같은데 서로 상충되는 두 이론, 두 가설이 있을 때 간단한 가설이 어쩌면 진리가 아닌가. 이거를 오코의 면도날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수업이 명쾌하고 간결하고, 왜 오코의 면도날은 여러분 여러 가지 쓸데없는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단순하게 정확하게 지식을 전달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저희 수업도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수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간결하게, 하지만 핵심 내용이 빠지지 않게, 그리고 명쾌한 수업으로 여러분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 마지막에는 적중률 높은 예상 문제로 여러분에게 합격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큰 결심을 하시고 지금 이 공부를 준비하시고 또 시험을 앞두고 계실 텐데 참스승이 되고 싶은 저 강트의 앞으로의 강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쓰러져 계시면 항상 그 옆에서 제가 일으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의 윤리 만점 그날까지 항상 옆에서 그 시험 전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 K면도날팀이 될 겁니다. 저희 방문과학과 K면도날팀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꼭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